이번 에피소드는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걸 IO 서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랑 버추얼 머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노드죠. 그렇죠? 노드 각각의 인풋과 아웃풋은 IO 서버, 각각의 IO 서버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 IO 서버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열죠. 얘는 아직까지도 혼자서 잘 들어가고 있군요. 들어요. 지우고 그리고 하나는 지워버리죠. 지우고 티클 어떻게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줘야겠네요. 그래서 얘도 됐습니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또 하고 열고 둘 다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one user, 두 번째는 two user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node connect 똑같죠? 이전과 동일하게 node connect에서 이만큼만 복사해서 지금 two입니다. two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시고요. two에서 one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two에서 one으로 접속을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one user, one at user이죠. User. 그러면 true 접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접속이 된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global register name에서 이건 앞에 글로벌이 앞에 콤마 있으니까 얘는 어랑에서 가져온 모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랑의 register name 이전에 봤던 겁니다. true라고 한 이름으로 해서 어랑 그룹 리더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어랑 그룹 리더가 뭐냐니까 바로 이 노드에 이 노드 지금 현재 빔 돼 있잖아요. 이 빔의 IO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IO 서버의 프로세스 ID, PID입니다. PID를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릭스에서는 파일이나 모니터 인풋 아웃풋을 하는 프로세서, 그죠? 파일이나 모니터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것을 인풋 아웃풋 서버라고 표현하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하는 서버도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이니까 여기다 2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세스를 이제 누군가가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가 불러서 쓸 거냐니까 얘가 불러서 쓸 겁니다. 1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름을 찾는 거예요. 이름을 where is name 2. 이름도 편하죠. 글로벌 where is name 2.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ID, PID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여기다 담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텍스 에러가 떴네요. 무슨 신텍스 에러가 떴는지 보니까 얘가 떴군요. 됐습니다. 그럼 2. 2의 PID가 1092.70.0 됐습니다. 앞에 이 70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0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얘는 지금 2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얘죠. 얘의 서버예요. 얘의 IO 서버입니다. 인풋 아웃풋 서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부르는 거예요. 얘를 불러서 IOPUT 이렇게 IOPUT 하는데 데이터를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2에게 시키는 거예요. hello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put은 뭐죠? put은 모니터에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hello가 여기서 출력이 됐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hello가 출력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io put world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world에서 출력이 됐죠.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 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 거꾸로 얘의 글로벌 IO 서버, 얘의 IO 서버를 프로세스를 얘가 불러와서 여기다가 팀 주피터라고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 이 화면에 팀 주피터라고 하는 표시되게끔 여기서 제어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를 쓰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오픈에시에서 만든 오픈톡이에요. 오픈톡을 쓴다고 가정할 때 그 100만 명의 오픈톡 사용자들 화면에 특정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우리가 중앙에서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앙에서 제어한다 말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메신저란 말이에요. 오픈토가. 그러니까 중앙이란 게 없어요. 중앙이란 게 없는데 그거 가상의 중앙이죠. 가상의 중앙에서 100만 명의 사용자 각각의 단말기 화면에 어떤 오늘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돼지 수육을 만들어서 막걸리랑 먹는 잔치가 있다. 빨리 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징을 보내는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메시징을 보내는 방식은 이런 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 메시징을 보내는 방식, 웹소켓이죠. 웹소켓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깔끔해요, 이 방식이.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도 한번 보죠. TQL process in this chapter is a central server. 그리고 TQL process. 이전에 봤던 겁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TQL process는 이벤트를 등록된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중앙의 서버 역할을 하고 있죠. TQL process. 그죠? 이 중앙의 서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중앙의 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링 오브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링으로 한번 리임플멘트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틱을 다음 옆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고 그 옆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2초 뒤에 또 자기의 옆에 있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고 그죠? 또 얘는 다시 첫 번째에게 보내주고 요렇게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 좀 봤던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세 개를 열어놓고 얘가 틱을 쏘는 겁니다. 틱을 쏘면은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 보내주면 얘는 그 틱을 받아서 얘한테 보내주고 얘는 그걸 받아서 뭔가 데이터를 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얘한테 보내주고 얘는 그걸 또 받아서 또 뭔가 처리해서 얘한테 보내주고 서로 땅땅땅땅 뱅글뱅글 링 링이죠. 동그라미 형식으로 뱅글뱅글 돌게끔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링에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리시버 루피, 리시버 룹, 어떤 리시버 루피 어떤 것인지 아시죠?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세서를 추가할 때 타임아웃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Remember to deal with the case. 그죠? 그래서 이 링크의 업데이트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 링크 3명의 현재 이것도 상당히 블록체인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주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티클을 해서 얘한테 보내고 또 얘는 또 얘한테 보내고 또 얘는 또 얘한테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 그 생산자이고 서로가 서로의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링에 새로운 어떤 멤버, 네 번째 멤버가 들어온다는 것, 그죠? 네 번째 멤버가 들어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네 번째 멤버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인가? 그걸 얘가 결정할 것인지, 혹은 얘가 결정할 것인지, 혹은 얘가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얘들 간의 어떤 컨센서스,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를 할 것인지 그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도 역시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읽어보시고 한번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